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총체적인 전쟁 수행의 노력에 대한 그의 이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인상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 인상을 주다. 이 표현은 impress입니다. 인상을 받는 거니까 be impressed. 수동구조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깊은 인상을 받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deeply 이 표현을 써주면 되고요. 무엇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by 무엇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총체적인 전쟁 수행의 노력에 대한 그의 이해, 그의 이해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겁니다. 이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Understanding. 이 표현 말고도 grasp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grasp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by his grasp 무엇에 대한 그의 이해입니까? 총체적인 전쟁 수행의 노력입니다. 총체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whole 다음에 전쟁 수행의 노력 war effort 이 표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엇에 깊은 인상을 받다. Be deeply impressed by 무엇.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 understanding. 그리고 grasp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주요 표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다른 몇몇 지도자들을 알고 있는 것만큼 나는 그를 결코 잘 알지 못했다. 나는 그를 결코 잘 알지 못했다. 알다, know입니다. 결코 never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never knew him. 다음에 잘 알다, well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뭐만큼 그를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몇몇 지도자들을 알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누구를? 다른 몇몇 지도자들. 다른 몇몇 무엇은? 무엇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엇은 복수형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I knew some of the other lead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new 그리고 여기 있는 new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ew를 did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만큼 원급 구문을 씁니다. as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몇몇 무엇 이 표현에 대해서는 some of the other 복수 명사를 쓰면 됩니다.
시켜보겠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벌기를 원했다. 그는 돈을 벌기를 원했다. 돈을 벌다라고 하는 표현은 make money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he wanted make money. 무엇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다. 부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suppor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to support his family. 다음에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즉 사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and를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and to help societ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돈을 벌다라고 하는 표현은 make money, 부양하다, 뒷받침해주다 이 표현은 support.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짓기 위해 그의 돈의 대부분을 내놓았다. 그는 뭐뭐 하기 위해 그의 돈의 대부분을 내놓았다. 내놓다. give away.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he gave aw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에 그의 돈의 대부분 most of his money. 무엇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도서관 library. 그런데 복수형을 해줘야 되겠죠? libraries 박물관 museum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